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지의 36.5도 화요일 오후 2시가 벌써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MC 따스입니다. 예, 여러분 2017년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연말인데요. 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혹시 감기는 안 걸리셨나요? 예, 저는 무척 건강합니다. 혹시 지금 잠깐 볼게요. 여러분은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지. 예, 벌써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혜자님, 강윤형님, 하랑가랑님 반갑습니다. 송인근님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보면서 예, 같이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남겨주세요. 따뜻한 카페 라떼도, 아, 카페 아메리카노도 보내드릴게요. 지금 이제 2017년 보름밖에 남지 않은 진짜 연말인데, 예, 여러분 연말에는 잦은 회식 그리고 친구들과의 술 약속도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술을 권하는 사람, 나쁜 사람. 예, 바로 술을 권하는 사람도 이런 연말 회식이나 연말 술 모임에 항상 빠지지 않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있나요? 연말이면 과한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만큼 건전하고 올바른 음주 문화가 꼭 필요한 시기와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대로 된 음주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직접 듣기 위해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직접 방송을 보시면서 이게 같이 술을 섞어 마시는 일명 폭탄주라고 하죠. 폭탄주가 우리 몸에 더 해로운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절주 수칙이 따로 있는지 이런 걸 제가 좀 직접 물어보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그럼 가보시면서 가서 저와 같이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알코올 멈추면 봄날도 시작됩니다 라는 슬로건도 보입니다. 여기는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평창 동계 패럴림픽 소개하는 배너도 보이고요. 예, 강윤형님, 예, 술 못 마시는 저 같은 사람들은 괴로운 연말이네요. 아, 오늘 방송을 보시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고율비님, 음주 문화 바꿔야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장에 왔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죠. 예, 여기가 아까 보니까 저 생활 건강팀도 있고 건강 생활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음주폐 예방과 관련돼서 좀 질문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저는 MC 따스라고 합니다. 예, 오늘 연말인 만큼 잦은 회식이나 술 모임이 많을 때 이제 음주 폐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 요즘 상황에 가장 좀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직접 찾아왔는데, 예, 잠깐 앉아서 음주 폐해 예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좀 건전하고 올바른 음주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지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MC 따스인데 선생님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안전팀의 김수진 부연구위원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군요, 이곳이. 네, 맞습니다. 예. 이름만 들으면 한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그 건강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 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개발원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증진에 대한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보건 사업에 필요한 통계나 연구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건강생활실에서는 음주폐 예방사업으로 뭐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이라든지 절주 서포터즈 그리고 건전음주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영양 비만, 신체활동, 구강, 한의학, 자살예방 사업까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뭐
절주 서포터즈도 있군요. 네. 예. 뭐 음주폐 예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살 예방도 또 하고 네. 예, 구강 생활, 구강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이런 활동도 굉장히 폭넓게 예, 건강 증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네. 예, 오늘 들어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이제 연말을 맞아서 저도 이제 뭐 회사원인지라 예, 이런 회식도 많고 그리고 이제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도 굉장히 연말에 빡빡하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때 또 빠지지 않는 게 술인데 저는 이제 올바르고 건전한 음주 문화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네. 간단하게 좀 테스트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거기에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해주시면 네. 됩니다. 여러분도 좀 같이 이제 올바르고 건전한 음주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지 저와 같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알았죠? 예. 자, 술자리에서 첫 잔은 무조건 원샷이다. 아, 술자리에서 첫 잔은 무조건 원샷이다. 저는 마지막까지 원샷을 하는 아, 편이에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술은 한 가지 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술을 섞어 마셔야 제맛이다. 아, 술은 한 가지 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술을 섞어 마셔야 제맛이죠. 저는 섞어 마시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그럼 여러 사람과 술을 마실 때 옆 사람에게도 술을 권하는 게 예의다. 아, 권하는 게 예의다. 예. 전 예로부터 이제 좋은 거는 함께 권한다고 제가 배웠기 때문에, 예. 술은 저는 권하면서 마시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또 연말이라 술자리에는 모두 빠짐없이 나가야 인간관계에 좋다. 아, 연말이라 빠짐없이 이런 술자리에 가야 인간관계에 좋다. 아, 저는 빠지지 않고 나가는 편이고, 없는 술자리도 만드는 아, 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지금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 따수 씨가 모두 다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 굉장히 심각하군요. 네, 사실 전 예스맨입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거였군요. 네, 예. 오늘 너무너무 잘 찾아오셨고요. 예. 저희 그 절주에 대해서 한참 심도 깊은 대화를 좀 나누고 전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 심도 깊은 대화와 전도 받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어떤지 잠깐 볼게요. 예, 연말에는 나가야죠. 고율비님. 예, 잔 안고남 김혜자님. 예, 섞어 마셔요, 고율비님. 예, 예, 비슷합니다. 음주폐 예방과 관련해서 저랑, 아, 삐딱한 따수님 박철홍님. 예, 제가 오늘 삐딱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오늘 그럼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예, 음주율이 최근 청소년, 네. 에서 15%라는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네, 예, 맞나요? 네, 최근에 발표된 그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의하면 그 남학생의 경우에는 18.2%, 여학생의 경우에는 13.7%, 즉 돌려 말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5명 중에 1명, 6명, 여학생의 경우에는 7명 중 1명이 음주를 한 적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청소년 음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음주가 뭐 사고나 가출이나 자살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청소년기는 굉장히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음주를 한다면 그 두뇌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15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기가 됐을 때 알코올 의존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려 4배나 높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알코올 의존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4배나 높다. 네. 굉장히 심각한 거였군요. 아, 그러면 이제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청소년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주류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을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 어른들의 의식 변화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어른이 주는 술이니까 괜찮아. 이거는 또 음복주니까 괜찮아 마셔도 돼. 라는 문화와 그리고 집안 어디서든 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청소년들은 술을 쉽게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도록 어른들의 의식 변화가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그 음료처럼 주류 용기를 만든다던가 미디어에서 여과 없이 음주 장면을 마구 송출하는 그런 그 미디어에 대한 주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예. 저도 방송을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예,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그렇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많죠. 네. 예,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들도 청소년들도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자연스럽게 좀 노출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염려가 됐었는데 반드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예,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 연말인 만큼 술 약속도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그럴 텐데 네.
예, 다시 원론적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술이 왜 우리 몸에 안 좋을까요? 술이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안 좋다고요? 네, 그렇죠. 안 좋죠. 아. 단언 드릴 수 있습니다. 술은 안 좋습니다. 단언컨대 술은 그렇습니다. 안 좋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최근이 아니라 우리 그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1급 발암물질이고 그리고 또 그 간암뿐만이 아니라 60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한 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해서 음주 운전이라던가 주치폭력 등 이런 사회적인 병폐를 일으키는 부분이 굉장히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제가 꼭 필요한 영역이죠. 아, 그렇군요. 아, 예, 발암 물질이라는 것도 되게 충격적으로 와닿는데 60여 가지의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예, 그리고 사회적인 병폐까지 끼칠 수 있는 이게 내 몸 하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제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네. 술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아까도 얼핏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 예로부터 이제 어르신들이 명절 때면은 한두 잔 술은 괜찮다 이렇게 해서 많이 권했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저도 네. 어릴 때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예, 이게 한두 잔 술은 몸에 좋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두 잔의 주류 섭취도 암 발생에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국민 암 예방 수칙에서도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잔의 음주도 절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한두 잔의 술도 결코 한두 잔이 끝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두 잔의 술도 결코 이제 뭐죠? 결코 이제 용납해서는 안 되겠군요. 예, 자제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한두 잔의 술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제가 테스트 때 잠깐 해봤지만 네. 저는 술을 한 가지를 그냥 이제 계속 쭉 마시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섞어서 마시는 걸 좋아하는 네, 네. 편인데 일명 이걸 폭탄주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폭탄주는 굉장히 흥을 돋게 하는데 폭탄주가 건강에 안 좋은가요? 네, 건강에 안 좋습니다. 폭탄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독한 술을 희석시켜서 먹는 것으로 평소에 본인이 마시는 주량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의 경우 맥주와 기타 다른 주류를 섞어 마시게 되면 맥주에 있는 탄산 때문에 그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을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와 섞어 마시게 되면 그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본인이 술에 취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마시게 되거든요. 그만큼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폭탄주는. 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술을 많이 마셨던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유사한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 지금까지 이제 술의 안 좋은 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좀 네. 나눠봤어요. 예, 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60여 가지의 그런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고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그렇죠. 폭탄주는 진짜 안 좋다. 한두 잔 술도 이거 안 좋다. 안 좋다. 다 안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지 여러분에 대한 댓글을 잠깐 보고 네. 예, 이제 앞으로 절주라든지 이런 올바른 음주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가는 건지 잠깐 볼게요. 예, 섞어 마시는 거 안 좋군요. 정윤성님. 안 좋습니다. 고율비님 맞아요. 섞어 마시면 더 안 돼요. 섞어 마시는 게 안 좋은 이유가 더 많이 마시게 만들어서 그렇군요. 정영정님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아까 흡수율도 몸에 더 이렇게 네. 몸에 착착 붙는 것 같은 네. 느낌인데 이것도 안 좋다는 거잖아요. 안 좋죠. 더 많은 알코올을 흡수되게끔 만드니까요. 예, 자꾸 더 마시게 만드는 그런 각성 효과가 또 발생하고 아 이제 섞어 먹는 폭탄주는 우리 몸에 폭탄을 안겨주는 우리 건강에 폭탄을 안겨주는 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주의를 할게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네. 예, 절주 수칙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절주 수칙 있나요? 네, 올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주 실천 수칙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반드시 금주해야 되는 분들을 포함해서요 다섯 가지 수칙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섯 가지인데 생활 속 절주 실천 수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예, 첫 번째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네, 두 번째,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아, 세
세 번째, 원샷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원샷을 하지 않는다. 절주 생활 수칙입니다. 네. 네 번째,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아, 네 번째,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네, 다섯 번째,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아,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예, 이렇게 다섯 가지의 생활 수칙이군요. 네, 예. 이 외에도 반드시 금주해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9세 이하의 청소년, 그리고 현재 약을 복용하시고 계신 분, 그리고 그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 그리고 임신을 준비 중이시거나 지금 현재 임신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금주를 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대상자분들은 특히 뭐 일반인보다 더 주의해서 술을 마시지 않으셔야 되겠군요. 예. 꼭, 예. 대상자이신 분은 꼭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예. 반드시 드시면 안 됩니다. 금주하세요. 예. 반드시 금주하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오늘, 예. 이제 음주 폐 예방과 관련된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네. 예. 오늘 관련된 설명해 주신 거를 좀 한 곳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나 이런 곳이 있나요? 네, 저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리스타트 캠페인 알코올 멈추면 시작됩니다 라는 홈페이지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최근 공모에 의해서 그 홈페이지 명이 정해졌는데요, 절주온이라고 해서 온, 음주폐 예방을 위해서 절주가 오다라는 뜻과 온라인의 온자를 따서 실시간으로 음주폐 예방 정보를 볼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따뜻한 온으로 해석을 하시면 연말에 술을 강권하지 않는 따뜻한 술자리를 보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십니다. 직접 접속을 하시려면 www.khealth.or.kr/ 하시고 알코올 스탑으로 들어오시면요. 음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홈페이지 주소가 아까 www.khealth.or.kr/알콜스탑. 네, 맞습니다. 알콜스탑. 아, 혹시 이 홈페이지 주소가 좀 헷갈릴 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검색창에 뭐라고 검색하면 이 홈페이지 네. 주소가 나올까요? 네. 검색창에는 현재는 리스타트 캠페인이라고 치시면요. 관련된 정보가 자동으로 보이실 수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접속 가능하십니다. 아, 리스타트 캠페인이라고 네. 쳐야 되겠군요. 네. 예,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절주온. 온에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 이름 이해 안 까먹겠는데요. 절주온. 네. 예, 절주온이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뒤에 이제 퀴즈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설명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들 많이 지금 댓글로 좀 궁금한 것도 많이 남겨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좀 몇 가지만 좀 보고 나서 이제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옆에 선생님 계시니까 예, 바로 직접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리스타트 캠페인, 예, 기업 금연 캠페인처럼 금주하면 인센티브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김성도님이 그랬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 캠페인은 요즘에 이런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있잖아요. 네, 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화가 많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도 있어요. 사실 저희 회사나 복지부나 예. 여러 회사에서 같이 동참을 해서 예. 가정의 날에는 꼭 집으로 복귀하는 것처럼요. 이 금주의 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아, 예. 금주의 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한 표입니다. 네. 따님 예. 꼭 금주하셔야죠. 아, 예. 아, 저는 오늘 많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좀 금주는 좀 어렵겠지만 절주하는 예, 절주 수칙은 제가 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을 좋습니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코올 스탑. 예. 뭐 연말도 따뜻한 술자리 함께 해요. 김라희 님. 따뜻한 술자리 함께 하면 안 돼요. 예. 함께 하고 강권하게 되고 그러면은 섞어 마시게 되고 이게 자꾸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모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되도록이면 피한 후에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서로 강권하지 않고 본인의 주량만큼만 좀 절제하는 문화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의 주량만큼만 절제하는 문화. 아,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문화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예, 기업도 그렇고 예, 우리 기관도 그렇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올바르고 건전한
예, 음주 문화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이 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예, 네. 오늘 저희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준비했거든요. 와. 예, 이분들을 위해서 퀴즈 좀 두 가지 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준비를 했고요. 사실 오늘 그 인터뷰 시간에 다 정답도 나온 부분인데요. 그 잘 들으셨으면 아마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첫 번째 문제 객관식인가요? 주관식인가요? 객관식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객관식입니다. 아주 간단하니까요. 여러분 네. 객관식 번호와 정답을 남겨주신 다섯 분께 오늘 따뜻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예, 선생님 질문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음주폐 예방과 절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이름이 있습니다. 절주 삐리리인데요. 이 삐리리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절주 삐리리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절주 삐리리 앞에서 많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아니죠? 예, 객관식입니다. 1번 1번 온. 아, 절주 삐리리의 1번은 온. 2번 2번 오프. 2번 오프. 절주 삐리리에 들어가는 정답. 삐리리에 들어가는 정답 1번이 온. 온. 2번은 오프. 2번은 오프. 예. 예, 객관식인 만큼 객관식 번호와 정답을 남겨주신 다섯 분께 따뜻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예, 지금, 예, 오, 지금 정답을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예, 오, 리스터 캠페인부터 절주, 정답이 올라오는데요. 예, 정답.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예, 절주 사업 정말 중요합니다, 리스타트. 예, 성기님, 그 다음에 술 강요만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박현주님. 이게 왠지 경험담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음료수로 즐겼으면 좋겠어요. 아, 이성장님. 좋은 생각이세요. 좋은 네. 생각입니다. 네. 예. 권합니다. 이런 건, 예. 네. 적극 강권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퀴즈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도 객관식인가요? 네, 객관식입니다. 이번에도 아주 쉽습니다. 예, 이번에도 아주 쉽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릴게요. 생활 속에서 절주를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이 있는데요. 자, 생활 속 삐리리 실천 수칙입니다. 아, 생활 속 삐리리 실천 수칙. 여기에 삐리리에 들어갈 말입니다. 말이 정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번. 1번 금연. 아, 1번 금연. 2번 절주. 2번 절주. 3번까지 있습니다. 3번. 만취. 아, 3번 만취.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생활 속 땡땡, 아, 생활 속 땡땡 생활 수칙. 아니다, 땡땡 네. 생활 수칙이죠. 아, 그래도 예. 정답이 막 나와 있네요. 아, 생활 속 네. 땡땡 삐리리. 실천 네. 수칙. 있는데, 아, 1번, 2번, 3번이었는데, 객관식 번호를 못 들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1번. 1번 금연. 1번 금연. 2번 절주. 2번 절주. 3번. 만취. 3번 만취. 예, 여러분 충분히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쉽게 정답을 맞히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도 계속 정답 계속 남겨주고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아메리카노 먹고 마시고 싶어용 막 올려주고 계세요. 그러면 정답을 맞춰주셔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예,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방송 함께하면서 예, 많은 질문, 많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따뜻한 아메리카노 좀 더 뽑아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예, 그럼 오늘 따뜻한 아메리카노 팍팍 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예, 마지막까지 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본 음주폐 예방편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많이 공감이 되고 좀 많이 깨닫는 그리고 많이 각성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요? 예, 저는 오늘 정말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그 대상자가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는데 오늘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깨닫고 앞으로 이런 절주 수칙을 반드시 지켜나가야겠다는 그런 다짐 또한 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남은 2017년 올바른 우리의 음주 문화로 예,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절주 수칙, 아까 다섯 가지였죠? 잠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원샷을 하지 않는다.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마지막, 음주 3일은 금주한다. 이 생활 속
절주 생활 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했던 복지 36.5도 음주폐 예방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오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하나만 리스타트 알코올 이거 하나만 들어주실까요? 예. 슬로건 하나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예. 알코올 멈추면 건강한 내일이 시작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